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5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광복군의 진정한 장군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일 장군님 동상 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요. 지난 2024년 3월 16일 홍성에 있는 우리결의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모님 제막식이 있었거든요. 우리결의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바로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님께서 지난 2022년 4월 10일에 개인이 오픈하신 박물관입니다. 정부나 무슨 단체 전혀 도움을 안 받으시고 본인이 모금하시고 해서 연 박물관입니다. 그 뉴스에서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복기대 교수님은 우리 민족사학계에 아주 큰 별입니다. 대법원에서 3년 동안 싸웠던 이덕일 교수님과 거의 투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인데요. 제일 큰 업적은 이제 천리장성에 있죠. 저도 자주 인용을 하는데, 무슨 천리장성이 신의주하고 원주를 연결한 그 선상에 있었느냐. 거기 성 하나도 없다. 실제 천리장성은 저쪽 만주에 있었다. 그 주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별 얘기가 없습니다. 식민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증거가 명명백백하니까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복기대 교수님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옳은 얘기를 주장해도 적이 생깁니다. 특히 큰 일을 하면 큰 적이 생기고, 작은 일을 하면 작은 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복기대 교수님은 올바른 주장을 함으로써 아주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기대 교수님께서 홍성군에서 폐교된 광성초등학교를 이용해서 바로 세운 박물관이 우리결의 박물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일 장군님 동상 제막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우리결의 박물관에 막 도착했습니다. 참, 복기대 교수님이 계속 고생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조건을 옥기 이런 거는 갚으니까 저기 복잡하고 토기 이런 거 같지. 아, 토기 일부만 일부만 갚으면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한광복군 서일 장군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도참변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1920년에 훈춘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적대들이 일본 영사관을 아주 박살낸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그렇잖아도 간도를 한번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일본군이 출병하는 명분이 됐습니다.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간도지방 불령 선인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을 일본군이 자행했습니다. 여기서 선인이 바로 조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백, 몇천 명의 조선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니까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청산리 전투하면은 그냥 김좌진 장군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서일 장군님이 김좌진 홍범도 장군님의 바로 상관이었습니다. 뭐 실제로 공식적으로 편제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 총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으로서는 우리 광복군의 진정한 사령관이었던 분입니다. 겨우 청산리 전투 이기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유시 참변이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921년에 흑룡강성 자유시로 이제 피신했던 우리 광복군들이 거기 속속 모였는데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됐어요. 사회주의를 또 따르는 광복군들이 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복군들끼리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참 이 자유시 참변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서일 장군이 나이 40이었습니다. 1881년생이시니까 딱 1921년이 만 40세가 되셨는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자결의 길을 택했습니다. 나라를 꼭 광복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에 나이 40에 자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진정한 우리 광복군의 장군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분의 그 인생을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마침 그 복기대 교수님께서 뜻있는 분들 그 설득을 하고 모금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결의 박물관에 크지는 않습니다만 서일 장군님 동상을 만든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바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날 행사 장면을 전부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기대 교수님 인터뷰하고 가장 큰 일을 하신 그 정길령 우리결의 박물관 그 관장님, 그러니까 복기대 교수님은 설립자고 지금 관장님은 정길령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박환 교수님의 그 서일 장군에 대한 강연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갔지만은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복기대 교수님한테 전 소개도 하지 말라고 또 따로 당부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영상을 소개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광복군의 역할을 너무 깔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 우리나라가 뭐 2차 대전에서 미군이 이겨서 독립한 거지 뭐 광복군이 싸워서 독립한 거냐. 뭐 그 말이 맞습니다. 뭐 광복군의 역할은 미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광복군을 마적대에 비유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광복군이 나름대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이나 이쪽에서 아, 이 나라는 분명히 독립할 의지가 있구나. 뭐 이승만 박사를 보나 누굴 보나 분명히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구나. 그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 우리 민족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2차 대전이 비록 일본이 패전국이 됐어도 어쩌면 우리는 독립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그런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서일 장군님의 그 동상 제막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비교적 상세히 그날 행사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행사를 보시죠.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일 장군 석상을 여기 모시게 된 거는 서일 장군 고향이 지금 중국 연변 조선 쪽 자치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서일 장군 후손이나 유적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일 장군께서 가장 아끼고 그리고 훗날 일을 부탁했던 분이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인데 김좌진 장군 고향이 여기 충남 홍산 갈산입니다. 연고지를 이리 찾다 보니까 그래도 제자의 고향 이렇게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셔온 거고 그렇게 하고 석상에 돌 두 개가 있는데 그 신체를 새긴 상이랑 그 디딤돌이 있거든요. 받침돌 두 돌이 있는데 이 받침돌은 이 갈산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석장님이 그 내 얘기를 듣더니 그런 갈산돌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갈산돌을 쓴 거고 제가 이제 이재순 석장님을 모신 게
서일 장군이 평생 그 외롭게 사셨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쳐다보는 분이 없었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정길영 박사님이랑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돈 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석장님인 이재순 석장님한테 의뢰를 좀 드려보자. 그래서 이재순 석장님께서 내가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던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이재순 석장님이 그 어떤 돌을 새길 때 자기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 서일 장군 석상에는 뒷면에 그 석상이 어떻게 제작되었노라 하는 그 기록까지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고려를 해가지고 오늘날 홍성 갈산에 세워지게 된 거고요. 그 보면은 좀 몸이 퉁퉁하실 거예요. 서일 장군 동상이, 석상이. 그런데 제가 그 석상을 설계하면서 하나 생각했던 것이, 서일 장군이 활동했던 연변 그쪽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추운 지역은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옷을, 두툼한 옷을 입혀가지고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게밖에 없어서 옷이라도 좀 두툼하게 입혀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서일 장군이 그 대종교의 지도자인데 왜 군복을 입혔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의제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일 장군은 대종교의 지도자인 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북로군정서 총재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임시정부의 정규군 사령관에 대한 입장으로 그 이제 동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일 장군의 그 손주배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인하십시오. 예. 어쨌든 그 가족들이 먼 걸음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어찌어찌 인연으로다가 서일 장군을 연구를 시작해서 서일 장군을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졸업하고, 그 뒤로 서일 장군에 계속 연구와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서일 장군의 그 얼과 그 어떤 그 기품, 철학 이런 거를 후대에 전해주신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길영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일 총재께서는 사실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무력투쟁을 선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은 한일 병탄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항일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족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왕청년 도관리에다 자리를 잡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항일 무장단체인 중간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종교인들, 주로 대종교인들하고 두만강을 건너는 의병들, 이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중간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4만 병력 이상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본이 무력으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력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을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 항쟁이 일어나는데 비폭력 운동이잖아요. 항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총칼로 진압하는 것을 보시고 무력투쟁을 앞당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중간단을 정의당과 또 군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자진 장군, 조성감 이런 분들을 또 영입해서 군대를 또 크게 이제 빨리 훈련시켜서 양성하고자 했는데, 그러다가 또 10월 달에 대한군정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랬다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정부가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바꿔달라고 국무원 205호 공문을 통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기 끝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로, 대한군정서로 바꾸기로 하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지를 받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무력투쟁을 선도하신 분이고, 또, 항일 무장투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리 전투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일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면서 선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종교를 중강하신 홍감 나철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게 크게 깨달음을 얻고 대종교인이 되시고 또 대종교의 단군민족 정신 그 정신으로 무장투쟁의 원동력을 삼으시고 짧게 사셨지만 평생을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예, 군대를 지휘하는 그 병영 안에서도 특히 이제 그 수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원도 조국 항복을 위한 기도와 또 몸 수행을 하면서 또 대종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수전 병행의 삶을 사시고 우리 민족의 생명과 목숨을 자기의 생명과 목숨으로 생각하고 짧은 생을 조국 국권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본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으면은 이분 사후에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모든 기록을 다 없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한 장도 없어가지고 저기 지금 판넬에 흐미하게 보여지는 저 사진 저게 이제 대종교의 신자로서 이제 머리를 깎으시고 옷을 잘 안 나옵니다만은 대종교 정신의 그 표상인 단추를 뭐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진만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 이대 대종교 교주 김기훈 저 교주가 도사교가 사교가 그 서일총재에게 교주를 넘겨주려고 교통을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는 이 무력 군대를 양성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5년 후에 받겠습니다 말미를 달라고 하시고는 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무력 항쟁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사시다가 자유시 참변과 자기가 이제 또 구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백력을 데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유시 참변 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 마적대들의 습격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버리니까 예, 정사리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쫓겨가지고 예,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참변을 또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 독립 무력 부대들이 거의 다 해체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군기를 후배들에게 이제 맡기시면서 조처를 하시게 됐는데 예, 지금 나온 이제 사진을 봐서는 종교 지도자이고 군사 지도자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로만 알려져가 있지 군사 지도자는 잘 알려지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제 그 기밀 문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저 독립군들이 입었던 그 복장을 재현을 하고 해서 저 사진을 댄 저기에다가 군복을 입혀서 무장 장군의 서일 총재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석상을 제작을 하고 오늘 이제 제막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보 서일선 서일 총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아, 요 동산 뒤에 그 선구자라는 노래 그 1, 2, 3절 다 넣거든요. 선구자라는 노래가 원래 용정의 노래입니다. 용정의 노래인데 제가 그 지역을 서일 장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답사를 다니고 비암산, 해란강 뭐 안 돌아다니는데 그 보니까 그 얘기가 서일 장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제가 서일 장군을 처음 아는 거는 중국 유학을 갔다가 그 연변에 노인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어머니 서일을 아십니까? 서일을 아십니까?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서일을 몰랐죠. 그런데 이제 동해라는 식당에 찾아오셔서 서일을 아십니까? 서일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연변에는 서일 장군의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무덤 같은 그 대학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사전이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내가 기회가 되면 한국 가서 서일 장군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왔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못했더라도 우리 정기영 간장님께서 꼭 하셔가지고 박사님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바탕이 돼서 조금 더 확대되면은 우리 대일항 행사에서 잊혀졌던 서일 장군이 반드시 복원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옆에 국경사실에서 초청 강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울 장군에 대한 그런 그리고 또 만주나 러시아는 뭐 한 4,50회 이상으로 내가 현장 조사라든가 답사하던 했기 때문에 제 눈에 이제 서일 선생님이 그 활동하셨던 여러 지역이 이렇게 스크린처럼 이렇게 좀 비춰진다 그럴까요? 진짜 피눈물 나게 독립운동을 했어도 후손이 이제 외국에 있거나 특히 이제 중국 지역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 또 후손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되지 못하면 그 아무리 역사 속에서 훌륭해도 그분들을 선양하고 올바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지금 동상 제막식을 한 서자 일자 호가 백보죠. 백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서일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료가 좀 적고 또 그 사료가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일 장군이 조금 더 이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동상제막과 더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연구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일 장군이 활동한 지역은 사실은 이제 출생지가 함경북도 경원입니다. 경원이라는 데는요 바로 두만강 앞입니다. 제가 경원은 가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북한 지역은 한 5번 정도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주 러시아를 한 4,50회 이상 답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원이라는 지역이 함경도에서도 북쪽 중에 북쪽이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출생을 하셨고 1881년에 또 거기에 이제 함경북도 경원인데 이분의 활동을 어디서 하셨냐면은 만주로 가서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심도시가 연길이고 연길인데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인천에서 타면 연길로 갑니다. 연길로 가는데 연길에서 두만강 쪽으로가 이제 화룡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변조선족의 중심도시 연길은 연길현이고 거기서 조금 북쪽 목단강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쪽인데 그 아주 산악지대입니다. 산이 많은 숲이 많은 그쪽 지역이 바로 왕청입니다. 왕청. 그런데 바로 왕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뻘짝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어디서 활동하셨냐면은 1921년 6월에 자유수참변이라고 러시아의 북쪽인데 또 그쪽에서 또 활동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청현하고 러시아의 중간지대가 밀산이라는 데거든요. 밀산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21년 9월 달에 순복하셨는데 그쪽 지역도 꼴짝이 중에 꼴짝입니다. 밀산입니다. 밀. 빽빽할 밀자 매산자입니다. 산이 빽빽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빽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거든요. 국경지대에는 스파이, 스파이들이 있을까봐 지금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나무를 다 베버렸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마적이 있었고 그 마적에 의해서 많은 동지들이 죽고 그래서 애통해서 또 서일 장군께서 이제 자결하신 곳이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 활동한 지역이 꼴짝이 꼴짝이 왕청, 밀산, 러시아 꼴짝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금 수보보들이 자유시라는 데는요. 하얼빈에서 기차 타고 8시간, 9시간 가면 흑하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흑하라는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가 바로 이제 수보보든이라는 거는 이제 수보보든이가 러시아 말로는 이제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시. 저 그쪽 지역 꼴짝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서일 장군에 대한 자료가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펼쳐져 있고 또 일본 측 정보 기록 외에는 별 자료를 저희가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든가 중국의 당한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의 자료실을 문서보관소를 당한관이라든가 러시아의 문서보관소는 아르히브라고 합니다.
그런 쪽에 자료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동상의 설립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연구소는 나와 있지만 연구소를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료집의 발간, 그것이 앞으로 서일 장군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서일 장군이 1962년에 이제 독립장이라는 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이 독립장은 어떤 훈장이냐면요, 훈장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훈장이 대한민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장, 그 다음에 이제 독립장, 그 다음에 이제 애국장, 애족장, 뭐 이렇게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서일 장군은 이제 독립장 정도, 독립장도 굉장히 사실은 큰 훈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품격을 이제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올해 내년에 품격 재평가 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재평가될 때 좀 더 이 서일 장군에 대한 자료들도 연구소과도 제출이 되고, 62년에는 뭐 저기 62년에 독립장이거든요. 62년부터 우리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호상 제도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기령 박사님이 경인문화사에서 2019년 맞죠? 예, 책도 이제 나왔고 아울러서 이제 자료도 이제 함께 재평가할 때 그 재서훈할 때 제출하시면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서일 장군은 뭐 그 위대한 독립운동의 역사는 뭐 이름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단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청산리 전투를 수행한, 청산리 독립전쟁을 수행한 것이 바로 북로군정서 아니겠습니까? 그 북로군정서의 총책임자는 바로 서일이 바로 이제 총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갈산의 김자진 장군은 총사령관입니다. 바로 총재와 사령관이 힘을 합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항일 무장 투쟁, 청산리 전투를 바로 승리로 이끄는 쌍두마차의 한 사람이 바로 서일 장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쌍두마차의 한 사람인 김자진 장군이 출생지인 바로 이곳 갈산에 이렇게 그 동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청산리 전투에 있어서 김자진 장군이 어떤 그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략이라든가 전략이라는 거 이게 김자진 장군이 사실 짰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투의 승리에 있어서는 전략 전술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의 북로군정서 요원, 그 당시에 병사들의 이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신무장을 지킨 바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서일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의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정신. 또 하나는 뭐냐면 무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무기를 그 당시에 체코, 그러니까 체코 군대가요, 그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와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체코는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였는데 이 체코 군대가 어디까지 이동을 하게 되냐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럽 전선으로 체코 군대가 이동을 하게 되면, 유럽 전선 원래는 이제 이 체코 군대가 그 러시아 이제 그 1차 세계 대전 때 러시아 쪽에 편에 서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군대가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제 그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해서 인도로 해서 체코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코 군대 사람들이 자기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비슷한 짓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갖고 있던 총들 있죠. 그걸 헐값에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너도 나도 거기 가가지고 무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서일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은 왕청현 덕원님. 그쪽에 계셨거든요. 그쪽에 북로군정서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기가 없어요. 목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투를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국내라든가 만주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돈을 냈습니다.
근데 돈을 내는데 진작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왜냐하면 바로 왕창현이라든가 연기련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좀 두만강 건너는 북한도라 그러거든요. 이쪽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이냐면은 함경도 사람. 함경도. 그런데 바로 백보 서일 선생이 함경북도 경원 사람이잖아요. 김자진 장군 홍석 사람인데 홍석 사람 거기 몇 없어요. 그러니까 충청 사람도 없어요. 말 안 들어요. 일반 독보들 돈 안 내요. 그런데 서일이 그리고 서일을 따르는 집단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현재도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표준어는 함경도 말입니다. 그랬음동, 아예쓴동, 그랬집이, 아예집이 이게 표준어입니다. 지금 함경도 사람들입니다. 압록강 건너는 평안도 사람, 두만강 건너는 주로 함경도 사람. 근데 함경도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 선생님 말이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자금 냈어요. 돈 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서일 장군이 노야랑을 넘어서 어디를 갔냐? 블라디보스토크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중일지라고 하는 북로군성서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일이 러시아 갔다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무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 소총은 뭐냐면 모신나강 소총입니다. 이 총이 굉장히 크고 길어요. 사실은 한국전쟁 때도 북한군이 모신나강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그 총을 거기 가서 돈을 함경도 사람 모아가지고 노야령이요. 노야령 고개가요. 제가 거기 자동차 타고 지프차 타고 넘어갔습니다. 고개가요. 72고개입니다. 넘어가면 동령, 그 3차고, 뭐 이런데. 그 넘어가요. 러시아로 가요. 제가 만주 러시아 한 52회 이상 답사했다 그랬죠. 거기 넘어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차 타고 넘어가는데도. 거기를 서일 장군이 총을 이제 그 메고 넘어와야 되잖아요. 운반대를 데리고 돈을 가지고 브라디보스토크 주문으로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무기를 받고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청산리 전투 때 우리가 사용한 무기가 뭐냐면은 모신나강 소총하고요. 기관총은 막신 기관총이에요. 막신. 드르르 나가는 거예요. 따발총. 막신 기관총입니다. 그 기관총을 구입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책임자가 바로 서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의 전략과 그런 것과 더불어서 바로 서일의 대종교 정신, 즉 정신력, 그리고 무기 구입 이거로 해서 그리고 함경도 사람들의 일반 국민들의 지원, 그 당시 여성들이 진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진짜 우리 행주치마, 행주산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권율 장군 그때 그 주먹밥 있죠? 몇날 며칠을 전투합니다. 청산리 전투라는 거는 청산리 한 지역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뭐 백운병 전투라든가 뭐 갑산전 정도 어렴풋이 여러 전투가 있거든요. 그때 밤새도록 전투하거든요. 그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진짜 행주치마에다 주먹밥 소금 쳐가지고 그걸 날라준 분들이 거기에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 민들의 주역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일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 있어서도 김자진 정권과 더불어서 서일이 하는 역할. 각각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승리로 이끌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일은요, 원래 경원 출신인데, 경원은요, 함경도 이쪽 지역 있죠? 거기 옛날에 여진족이 살던 동네예요, 사실은. 우리 조선 사람이 살던 동네가 아니고. 예? 그쪽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배 간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그 유배 간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이 많습니다. 선비들이. 그 선비들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일 같은 경우는 특히 한학에서 뭐를 많이 했냐면은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주역. 주역을 공부했다는 건요. 사서 상경을 다 띈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최후에. 저도 한문 한 10년 배웠습니다. 예,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거는 기본이고 시경서경. 그 다음에 하나가 역경인 바로 저거죠. 주역이죠. 주역은 한문에 돼. 근데 서일은 바로 주역에 능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학 실력이 뛰어난데, 그리고 이분은요, 한일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거는요, 사실은요, 서일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아까 여기
홍성의 그 교육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지금 여기도 초등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를 지금 적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한경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활동하시다가, 만주벌로 망명을 하셔서 1910년대에. 만주에서 왕청년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항일투쟁을 하셨던 분이죠. 즉 지역이라든가 한학에 능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자예요. 교육자셨고 그리고 한학에 능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종교를 만든 사람은 바로 나인영 나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전남 벌교 사람이에요. 예? 금곡부락 사람인데 이분은 1915년 우리 일본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종교는 이건 민족 종교고 일본은 대화 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당군 정신을 강조해.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는 우리 조선 민족은 당군 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려고 하는데 대종교 이거 민족 종교에서 없애버려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황해도 부월산에 들어가 가지고 자결합니다. 나철이. 그리고서 바로 김교훈이 맞죠. 김교훈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백과사전도 만든 사람이에요. 증언문헌 비고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최남선이라든가 이런 스승이거든요. 김교원. 이 사람은 한국사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당군을 체계화하고 역사를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교원이에요. 이것을 당군 사상을 종교적으로 하나의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역에 능했던 바로 서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일은 바로 대종교의 정신적 교리. 대종교라고 하니까 뭐 딴 나라 이야기 같지만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을 철학적으로 체계화, 주역적 개념에서 철학적으로 체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 종교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리고 하나의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애정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1920년 10월 달이 바로 청산 전투거든요. 그런데 청산이 1920년 6월은 봉우동 전투입니다. 10월에 청산 전투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을 뭐 무참하게 그러니까 격퇴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요. 이 청산 지역을 일대로 해가지고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요. 크게는 독가스까지 사용했습니다. 또는 칼 있잖아요. 단두대. 그런 사람 죽였습니다. 무참하게 그러니까 보복전이에요. 우리가 많이 죽었으니까 너희도 죽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있다가 만주에서 더 독립투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러시아로 넘어간 이유는 러시아 쪽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무기를 제공해주겠다. 군복을 제공해주겠다. 그러니까 자유시로 와라. 그래서 서일 같은 경우도 자유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우리 독립군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가 바로 거기 이제 크게 보는 큰개오. 러시아에서는 한가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산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그 밀산이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독립운동 계획을 짰습니다. 부하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쪽 지역에요. 산이 우거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쪽 지역에 뭐가 많이 생산이 되냐면 사실은 아편이 생산이 많이 돼요. 양귀비가. 그쪽이 대표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항상 마적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마적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 마적은요 상당히 만주 전체의 마적입니다. 그리고 만주를 지배했던 장장님 장학량 정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원래는 마적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독립군이 뭐 갖고 있는 줄 알고 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동지들 그 흥계호 지금은요 거기가요 크게 흥계호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이뻐. 그리고 중심도지가 당덕진이야. 그러니까 거기 관광 특구예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목단강으로도 가거든요. 그 중소 국경지대. 그 목단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밀산입니다. 예, 거기서 오른쪽으로 길을 계속 가면은 러시아의 포그라니 치나야. 러시아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지대예요. 그쪽에. 그쪽에 마족들이 많고 그쪽에서 그 독립운동을 재개할 계획을 세울 때 안타깝게도 그 마족들에 의해서
많은 동지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때 동지들이 서일은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서일 장군 같은 경우는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뭐 마을이 불타고 동지들 다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타깝게 젊은 동지들이 죽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동지들의 그 어떤 희생과 관련해서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해서 서일이 거기서 자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21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나이가요, 1881년생입니다. 근데 1921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만 40세. 아직 지금 생각은 40, 여기 40 안 된 분들이 얼마 다 40 이하신 것 같더라. 같네요. 우리가 젊어 보이시네요, 전부다. 예? 근데 나이 40에 그렇게 21년 9월 달에 만주벌판에서, 아까 우리 정기영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 또, 복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만주는요, 9월 달, 10월 가까이 추워요. 예? 밀산만 하더라도 북쪽입니다. 만주에서도, 그러니까 목당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목당강보다 더 북쪽이에요. 목당강 원래부터 그 춥다고 해서 개장수가 유명하다고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추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안타깝게 이제 그 수고를 하셨죠. 그래서 나이 40세. 지금은 청년입니다. 사실 청장년인데. 그렇게 그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이고, 그럼에도, 그래서 많은 우리 그 독립운동가, 독립군들에게 또 깊은 감명을 주셨고, 또 러시아 지역까지 손수, 그 험한 산을 넘어서 무기 구입을 직접 했고, 또 교육자로서의 정신적 또는 대종교 지도자로서, 민족 지도자로서 체계적인 그러한 활동을 했던 그 서일 대종사, 이분은 결국 이제 안타깝게 이제 수고를 하셨는데, 그 서일 장군의 그런 안타까움은 그 당시 모든 동포들의 그런 어떤 그 아픔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종교 쪽에서, 그 당시 이제 왕청현 쪽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연길이 있고, 연길 옆에가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가 바로 이제 화룡의 청파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서일은 저쪽에 밀산에 묻혔습니다. 밀산하고 백두산은 멉니다. 멉데, 그때 이제 나철 대종사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철의 묘소를 쓰고, 그 다음에 김경원 그 이대교주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묘소를 또 옆에다 쓰고, 그리고 그 동지들과 함께 백두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백두산 기슭, 청파, 이쪽에 서일 어른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밀산에서 서일로 묘소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철과 김경호와 서일, 이 삼종사라고 합니다. 이 삼종사의 그 정치를 바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묘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항일투쟁을 계속 전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만주 지역에 우리가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면 주로 김자진, 홍범도 많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많은 잊혀진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벌에서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제 강의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마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